상상하며 듣는 rotv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암행어사가 할수 없는 일등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 이야기를 벗삼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천은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시보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풍요로운 골이다.대동강의 지류인 비류강이 감싸고 흐르니, 옛부터 변홍사가잘 되기로 이름난 곳이었다.아름다운 풍경과 수많은 고적 또한 성천의 자랑거리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강선루의 뼈난 경치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내기에 충분했다. 풍류에 둔감하지 않은 암행어사 박내겸이 강선루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3월 29일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성천땅에 들어선 박내겸은그 유명한 성천의 객사로 들어섰다. 성천부사 이기연은 마침 관아를 비운 상태였다. 성천의 객사가 유명한 것은 우선 여타의 골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 때문이었다. 두 겹의 문을 지나 들어서면 본체인 동명관이 그 웅장하고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떠 버티고 서 있다. 좌우로 통성관, 유성관이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 학성관, 집성관, 승진각, 영롱각, 복내각 반성관, 소요헌, 헌허각, 도명헌, 종각, 강선루, 시비루 등 많은 부속 건물이 늘어서 있었다. 박내 겸은 수행원들을 골 구석 구석으로 해산시킨 후 홀로 강선루를 찾았다. 마침 문이 닫혀 있었지만 문지기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들어갈 수 있었다. 방내겸은 그 넓고 크고 아름다운 경치에 넋을 잃은 듯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시선을 먼 곳에서 거두어 누 아래로 가져오자. 맹인 하나가 눈에 띄었다. 보아하니 점을 치는 맹인인 것 같아. 박래겸은 그리로 내려가 앞날의길 흉을 넌지심으로 보았다. 그러자 맹인 점쟁이가 감은 눈을 실룩거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손님께서는 지금 몸에 쇠를 차고 있으니 치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점괘에 백리를 놀라게 할 상이 있으나 횡재수가 보이는군요. 장차 이 지방에서 크게 이름을 얻겠지만 횡재수는 길에서 모두 녹아버리니 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자 박내겸은 말없이 웃었다. 몸에 마패를 지니고 있으니 지사로 오인한 것이지만 백리를 놀라게 할 거라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 횡재수가 길에서 녹아버려 가지고 갈수 없다는 말은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다. 암행호사의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할 뿐 무슨 횡재를 바라겠는가. 강선루에서 한참 시간을 보낸 박내겸은 다시 관아로 걸음을 옮겼다. 문 앞에서 박내 겸은 종이를 꺼내 공주 박서방이라 쓴뒤 문지기에게 전했다. 관속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수령인 이기영관은 어려서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였다. 게다가 성천 땅에서 그가 펼친 선정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거리낌 없이 그를 만나고자 했던 것이다. 허나, 파견지의 수령을 사사로이 만나는 것이 암행어사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만은 사실이었다. 이 기어는 박내 겸이 암행어사로 왔다는 사실에 한눈에 눈치채었으나, 짐짓, 모른 척 하며 그를 구걸하는 객으로 꾸며 맞았다. 그래도 반가운 친구인지라, 늦은 밤까지 안방에서 술상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관속들은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만,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기생 하나가, 박내겸을 한참 바라보더니, 손님은 언행에 막힘이 없고 당당할 뿐만 아니라 기운도 빼어납니다. 행색과는 달리 아무래도 이미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오래지 않아 반드시 귀한 자리에 오르실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박내경과 이기연의 눈이 마주치며 서로 미소를 지었다. 늦도록 술을 마신 뒤에도 박내경과 이기연은 베개를 나란히 두고 누워서 잠들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 날, 관아를 떠난 공주 박서방 박내경은 다시 어사의 본분으로 돌아와 길을 떠났다. 그가 다시 성천 땅을 밟은 것은 5월 5일 아침이었다. 평양을 떠나 일찌감치 항나루를 건너 성천으로 들어선 박내겸은 의관을 제대로 갖춘 은민 수십 명을 목격했다. 그들과 나란히 길을 걷다가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박내겸이 물었다. 보아하니 예사 행렬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좋겠습니까? 그러자 행렬 중한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 부사께서 승지로 임명받아 서울로 가신다기에 가명으로 찾아가는 길입니다. 박내 겸이 생각해보니 그가 말한 부사란 다름 아닌 이기연이었다. 대수께서 서울로 가는데 왜 가명을 찾아갑니까? 본래 이름 높으신 분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고울에 계시는 동안 펼치신 선정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잃고 어찌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러니 가명에 나아가 호소를 하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 수레를 끌어당기며 행차를 막을 계획까지 세웠다고 덧붙였다. 박내 겸은 잠시 딴 곳을 바라보며 또 생각에 잠겼다. 팔도의 여러 고을 어디에서나 선정비며 불망비 따위를 어렵지 않게 구경할 수는 있었다. 허나 그것이 진정 백성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세워진 것이라고는 할수 없었다. 온갖 악덕을 저지른 탕관이 강제적으로 시켜서 세운 것도 허다했으니 보이는 것만으로 다 믿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패단으로 인해 이찍이 국가에서는 전임 수령의 선정비나 불망비를 세우는 일을 금지하기까지 했으니 지금처럼 고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수령 찬양을 하는 것 역시 부지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물론 박내경은 오랜 친구인 이기연이 어떻게 정사에 임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는 있었다. 훌륭한 원님을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에게나 있겠지요. 허나 이미 직책이 바뀌었고 조정에서 내린 명령이 바뀌지 않을 터인데 가명에 호소한 듯 뜻이 이루어지겠소? 아무래도 부질없는 일인 듯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듣자 하니 우리 고울에 암행어사가 내려왔다는데 암행어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청령 백성을 위한다면 이렇게 훌륭한 관리를 그대로 두라고 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무가내였다 어사가 조정에 보고한다 한들 그 전에 이미 새로운 수령이 브이마이터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내 겸은 딱하고 답답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아니, 아명 어사가 어디 보통 관리입니까? 임금님 곁에서 명령을 받드는 가장 가까운 신하가 아닙니까? 죽이고 살리는 것도 어사의 손에 달렸고, 내쫓고 드높여 주는 것도 역시 어사의 뜻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사가 못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원님께서 기어이 서울로 불려 가신다면, 우리들은 어사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박내 겸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었다. 백성들이 알고 있는 어사는 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대단한 존재였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진심이 정녕 거짓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흐뭇하기도 했다. 이기연이 그만큼 덕취로서 고을을 다스렸다는 뜻이 아닌가. 박내겸은 다시 말에 올랐다. 눈앞에 위풍당당한 성청관아가 보였다. 다시 성청관아를 찾은 박내겸은 곧장 수령인 이기연을 찾았다. 이기연은 이제 성촌부사 자리를 후임에게 물려주고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하기 위해 객사의 부속 건물인 유성관에 머물러 있었다. 박내겸은 전에 한번 그랬듯이 이번에도 공주 박서방이라는 거짓 명함으로 그를 만난 뒤 잠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기현의 후임으로 오는 수령은 서희순으로, 이 역시 박내경과 절친하게 지냈던 이었다. 결국 성천의 전 후임 부사 모두가 암행어사의 지인이었으니, 딱히 어사의 임무를 소란스럽게 펼친다는 것이 객적기도 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중앙에 고위 관리 까닭에 여타 고을의 자잘한 인물들처럼 치졸한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를 리 없었고, 특히 이기연의 경우 오히려 선정으로 다스린 공이 두루두루 고을에 미쳤던 바박내겸으로서는 성천에서만큼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머물 수 있었다. 다시 방을 나온 박내겸은 홀로 툇마루에 앉아 잠시 시간을 보냈다. 이때 젊은 기생 하나가 곁에 다가와 말없이 박내겸을 응시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기생이 입을 열었다. 뭐가 그리 이상하단 말이냐? 제가 어려서부터 겪어본 사람이 많아 나름대로 보는 눈이 밝은 편이랍니다. 하오나 손님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이상할 따름이지요. 박내겸은 잠자코 기생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손님께서는 아무리 봐도 결코 형편이 궁색하거나 어려운 분이 아니신데 행색이 왜 이리 초라하신지, 관상은 분명 귀인인데 행색은 그렇지 않으니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선비님들 관상 보는 일도 그만두어야겠습니다. 박내 겸은 고개를 돌려 기생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비록 뛰어난 미모는 아니었으나, 절세의 미인에게서 느껴지는 것과는 또 다른 묘한 매력이 물씬 풍겼다. 평범한 듯 하면서도 비범해 보이는 외모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무언가 속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향기를 바라는 교양의 미, 혹은 무기생에게서는 볼수 없는 지성적인 매력이었다. 여인이 겉매력이 아닌 속매력으로 다가오게 되면 의뢰 그렇듯 박내겸 역시 이 젊은 기생과 더불어 음욕이 아닌 참 대화로써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싶어졌다. 그러나 아직은 낯이 간지러워 한번더 농담을 던져보았다. 그 말이 정령 사실이고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장차 내 악귀도 훤히 밝아올까? 그렇기만 하다면 내 너를 황금으로 지은 집에 들여 평생 호강시켜 주겠다. 그러자 기생은 또박또박 말을 받았다. 옛말에 이르기를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를 위해 얼굴을 꾸민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그 허리에 감긴 하찮은 속옷이 된다 한듯 결코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비록 제가 천한 계집이지만 황금으로 만든 집이며 평생 호강을 기대하겠습니까 외람되오나 손님께서는 저를 재물의 눈이 흔들리는 흔한 계집으로 대하시는 듯하니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박내 경은 입을 다문 채 가만히 웃기만 했다. 이제 실없는 농담을 던지는 대신 그녀에게 시를 청해 듣기로 했다. 짐작은 했으나 그녀의 입에서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듣자 하니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시문이며 산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곱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가락과 품격도 한없이 맑고 신선했다.둘이서 각자 지은 씨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도 실증은 커녕 오히려 흐르는 시간이 아까의 지경이었다. 박내겸의 마음은 이미 속세를 벗어나 신성과 더불어 놀고 있었다. 참으로 하늘이 내려준 제주꾼이로다. 박내겸은 속으로 계속 감탄했다. 헌데 이름이... 마침내 그녀의 이름이 궁금해진 것이다. 부용이라 하옵니다. 자나 혼은 어떻게 쓰는가? 추수라 하고 저 스스로 수일이라 부릅니다. 박내겸은 깜짝 놀랐다. 그녀의 이름을 익히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은 시 역시 자주 읽어왔던 것이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시를 짓는 재주가 뛰어나 지방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주었고, 이찌감치 서울을 드나들며 높은 자리에 나아가 양반의 자자나 이름난 인물들과 더불어 시와 노래를 주고받았던 것이다. 그녀를 대해본 사람들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우연한 시간, 우연한 장소에서 그녀를 대하니 과연, 명불허전이란 생각이 절로 들었다. 늦도록 부영과 함께 대화를 나눈 뒤, 박내겸은 유성관에서 이견과 함께 묵었다. 다음 날, 길을 떠난 박내겸이 다시 성천을 찾은 것은 6월 19일, 비 내린 아침이었다. 성천이 관서지방의 교통 요충지인 까다에게 자주 드나들기도 했지만 이번 만큼은 신분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행차했다. 예전처럼 공주 박서방이라는 거짓 명함을 내밀 필요도 없었다. 아명어사 출두요! 하고 관하로 들어서니 새로 부임한 수령 서희순이 동원에서 일어나 박내겸을 맞았다. 전 수령인 이기연은 이미 떠난 뒤였다. 앞서 밝혔듯 이기연이나 서희순 모두 박내겸의 지인이기도 했다. 또한 서희순은 이제 갓 부임했으니 지적을 논할 것도 없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술상을 사이에 놓고 마주 앉았다. 이때, 기생들과 심부름꾼들 사이에 소공거리는 소리가 박내겸의 귀에 들려왔다. 수이사또 용모를 보아하니 지난번에 구걸하러 온 공주 박서방과 비슷하지 않은가? 그러나 박내겸은 못 들은 척 하면서 술잔을 들었다. 그날, 유성관에서 묵은 뒤, 박내겸은 대충 일을 마치고 전에 만났던 기생 부용을 불렀다. 그리고 전처럼 그녀와 더불어 시와 노래와 그림을 평하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니 쓸쓸했던 마음이 훈훈해지며 세상의 잡사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때 부용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자는 신선히 노는 곳에 있어야 제 이름값을 합니다. 죄인들 형구가 뜰에 가득 차고 흙무든 집신이 자리를 더럽힌다면 품격을 잃고 말겠지요. 하고 말했다. 세상을 벗어나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듯이 풍류의 시간을 즐기기엔 관아의 풍경이 너무도 세속적이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박내겸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부용의 말이 통했는지 다음날 박내겸은 수령 서희순과 함께 배를 타고 강선루 아래로 가서 그야말로 신선처럼 시와 노래를 즐겼다. 그들 옆에는 부용이 다소곳이 앉아 운을 불렀고 거기에 맞춰 두 선비가 한가락씩 뽑아내니 가히 신선노름이라 할수 있었다. 박래겸은 이렇게 성천에서 이틀을 더 보냈다. 비록 해야 할 일은 이미 끝냈고 더 머물까닭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으나 부용과 함께 지내는 풍류의 시간이 그토록. 박내겸을 붙들었던 것이다. 박내겸이 부용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7월 16일 중화에 머물 때였다. 이제 관서지방에서의 일을 거의 다 마쳤을 무렵이었고 서울로 돌아가는 일만 남아 있었다. 10여일 후에 돌아갈 거라는 편지를 서울로 보낸 뒤 적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부용이 나타났다. 그녀는 오로지 박내겸을 만나기 위해 방길을 더듬어 찾아온 것이었다. 아니, 이게 누군가? 박내겸은 오랜 벗을 대할 때보다 더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객사의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며 적벽부를 낭송했다. 그 모습은 암행어사와 기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학문과 예술의 뜻을 같이 한 오랜 친구의 모습이었다. 그 밤이 부용과의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중화 관할을 떠난 박내 겸은 열 이틀 뒤인 7월 28일 서울로 돌아오므로써 넉 달에 걸친 암행어사의 임무를 모두 마쳤다. 봄에 출발하여 여름에 도착했으니 결코 짧지 않은 여정이었다. 있어도 없는 것과 같고 없어도 있는 것과 같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조 8년 공충우도 암행어사로 임명된 김상휴가 공충도 태양군내를 돌때 일이다. 여기서 공충도는 충청도를 말한다. 한 노인에게 태양군수에 대해 넌지시 물었는데 그 노인은 대답 대신 그렇게 되묻는 것이었다.암행어사는 정색을 하며 되물었다.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오?지금 나하고 수수께끼를 하자는 거요?그러자 노인이 말했다.하하하, <laughs> 수수께끼라니요.방금 우리 사또가 어떠한 사람이냐 묻지 않으셨소?나는 지금.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오시다. 그러니까 수령의 존재가 있어도 없는 것과 같고 없어도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오. 노인은 의미 있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흐흐흐, <laughs> 수수께끼라고 하셔도 좋고 뭐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하나 더 하지요. 한간에 떠도는 표현 중에. 겉은 황희요, 속은 최명섭이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못 들었소이다. 그건 또 무슨 뜻이오? 한번 맞춰보시지요. 어떤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겠습니까? 음, 글쎄요. 어찌됐건 황희 정승과 비교될 정도면 대체로 좋은 뜻 아니겠소? 그게 그럴까요? 겁만 그럴 듯한 황의 정승인데 노인은 그렇게 알뜸 말뜻한 이야기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태양군수 최명석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는 본래 타고난 성품이 여리고 약해서 남을 해코지하거나 악행을 저지르지도 못할 위인이다. 그래서 수령으로서 사소한 일에도 곤장을 남발한다든지 백성들에게 터무니없는 부역과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며 횡포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권력과 재산도 한탕 크게 잡아보려는 야망도 배포도 없는 위인이다. 그저 눈앞에 사소한 이익만 보이면 쫓고 관비나 희롱하며 사는 수준이었다. 내로라 할 만한 치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징송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으니 원성을 살리도 거의 없었다. 대신 백성들로부터 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비웃음이었다. 얼마 전 도서원 자리를 둘러싸고 일어난 소동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다. 두 사람이 관아 앞에서 서로 멱살 자비를 한 것인데 서로 자기가 도서원에 내정돼 있었다며 싸우는 것이었다. 도서원이라 하면 한 골의 세금의 책정과 징수를 총괄하는 우두머리 소원으로 뒷돈을 챙길 수 있어 그 자리를 놓고 탐내는 자들이 많았다. 두 사람도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는데 최종 탈락한 자가 자신이 내정돼 있던 자리를 신임 도서원이 빼앗았다며 그 증거로 군수에게 받은 약정서를 펼쳐 보였다. 그런데, 신임 도서원으로 결정된 자 역시 자기도 군수에게 약정서를 받았다며 펼쳐 보이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두 사람 다 군수에게 뇌물을 바치고 약정서를 받았던 것이다. 군수 최명섭의 하찮고 한심한 작태가 만천하에 공개된 순간이었다. 그들의 싸움을 구경하고 있던 백성들은 침을 뱉고 욕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다. 관아에서 수령의 위신은 이미 땅에 떨어져 있었다. 잘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흐리고 어두운 탓에 간사한 아전들이 뇌물을 주거나 연줄을 타고 출세하려 하느라, 날뛰고 마음대로 권력을 농단했다. 총애하는 기생까지 나서 부정을 자행하는데도 수령은 눈만 껌뻑거릴 뿐이었다. 토지의 상태를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관리인 감관과 창고 관리 등 기타 관하의 업무를 담당하는 하급직 관리인 생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근거 없이 걷어들이고 있는데도 수령은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았다. 행여, 문제라도 삼을라 치면 수령에게 돈몇푼 쥐어주면 해결되었다. 한마디로 수령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이다. 있어도 없는 것과 같고, 없어도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었다. 오죽하면 관아의 아전들과 관비들은 이런 노래를 쓰어 저희들끼리 부르고 있었다. 우리 수령은 합바지라네, 합바지, 합바지. 그렇다면, 겉은 황희요, 속은 최명섭이란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온 이야기일까? 황희는 조선 시대 이름난 재상으로서 많은 일화를 남겼다. 다음 일화도 그중 하나다. 황희 정승 집에서 부리는 두 여종이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는데 청소를 먼저 해야 한다, 음식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하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그래서 황희 정승에게. 누구 말이 옳은지 판결을 부탁했는데, 큰아이 말을 듣고는 큰아이 말이 옳다, 작은아이 말을 듣고는 작은아이놈 말이 옳다, 그러는 것이었다. 이를 보던 부인이 어이없어 하며, 그런 판결이 어디 있느냐고 하니, 황희 정승이 너털 웃음을 웃으며, 듣고 보니 부인 말도 옳소,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다. 표면적으로는 최명섭도 황희와 비슷했다. 이쪽 주장을 들으면 이쪽이 맞다 하고 저쪽 주장을 들으면 저쪽이 맞다 하는 것이다. 수령이 해야 할일 가운데 하나가 크고 작은 송사들을 원만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도 지난달에 내린 판결과 이번 달에 내린 판결이 다르다면 어떻게 했는가. 매번 신중히 생각해서 판결을 내리고 한번 판결을 내린 이상 번복하지 말아야 하는데 최명섭은 한 사건에 판결을 두고 두 번, 세번 번복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최명섭은 황희 정승의 일화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었다. 하지만 황희의 일화가 강조하는 것은 역지사지의 입장과 신중한 판단의 중요성이지 모두 다 맞다고 판결하라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최명섭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만 분명한 원칙이 없고 주대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최명섭은 자신이 마치 황희와 동급인 양 착각을 하니 군내의 모든 백성이 손가락질하하수수을조조하하형형이이었다때야야상휴휴는은황희 p 요은최최섭이이 말의 의을을알것았았몇몇월월뒤상휴휴의보로최최섭은은국국직해해제되만 만다. 런데 그 후로도 한동안 태양군 내에서는 어리석고 한심한 작자를 일컬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얘기 이 커튼 황이요 속은 최명석 같은 놈아 하고 말이다. 남원에 박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이 가난해 장성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지요. 마침 그의 당숙이 평안도 선천부사로 있어. 박진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를 찾아가서 결혼 비용을 얻어오라고 했어요. 박진은 편발 그러니까 상투를 틀지 않고 길게 따은 머리를 한채 걸어서 길을 떠났지요. 이윽고 박진은 선촌부의 문 앞에 이르렀으나 문을 지키는 군사들이 엄하게 막아서는 바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잠시 길거리를 방황했어요. 때마침 젊은 기녀 하나가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박진을 그윽히 바라보았지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도령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박진은 기녀에게 자신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말해 주었어요. 저의 집이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도령님께서는 반드시 저의 집에 거처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낭자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까? 제게 생각 있어 그러하오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박진은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간신히 관아로 들어가 당숙을 만났어요. 네가 여기에는 어쩐 일로 왔느냐? 박진이 사정을 얘기하자. 당숙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지요. 음... 내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관청에 빚도 많아서 매우 힘이 든다. 실망한 박진은 자신이 거처할 곳을 당숙에게 알리고 관할을 나와 그 기녀의 집으로 갔어요. 기녀는, 박진을 반갑게 맞이했지요. 두 사람은 기녀의 어머니가 차려준 저녁밥을 먹고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박진의 사정을 듣고 난 기녀가 말했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본관 사또께서는 수단이 매우 모자라는 분이라 비록 친척이라 해도 혼수 비용을 넉넉하게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도령의 기골과 용모를 보니 장차 큰 인물이 되실 뿐인데 어찌 스스로 걸객의 행동을 합니까? 제가 모아놓은 은돈이 500량 정도 있는데 여기 며칠 머무시다가 본관 사또를 만나지 마시고 이 은돈을 가지고 돌아가시지요. 박진은 기녀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당숙에게 욕을 먹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말했어요. 당치 않소. 내가 그리 빨리 가버리면 당숙께서 섭섭해할 것이오. 도령은 가까운 친척을 믿지만 친척인 사또께서 그러지 않는 듯합니다. 여기서 여러 날을 머물면 괴로움만 더할 것입니다. 돈을 얻는다고 해도 불과 수십량 정도일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차라리 이곳에 오지 않은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은 박진은 며칠 동안 낮에는 관문에 들어가 당숙을 만나고 밤이면 기녀의 집에서 지냈어요. 당숙은 여전히 박진이 오는 것을 꺼렸지요. 어느 날밤 기녀는 등잔불 아래에서 행장을 꾸리고 은돈을 내어 보자기에 쌌어요. 새벽이 되자 기녀는 말에 짐을 싣고 박진에게 떠나기를 재촉했지요 도령께서는 10년 안에 반드시 크게 귀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마땅히 품행을 깨끗이 하고 도령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디 집으로 돌아가셔서 어머님을 편히 모시고 현숙한 부인으로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바랍니다. 건강에 주의하고 몸을 잘 보전하십시오. 기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박진을 배웅했어요. 박진은 한우섭 없이 당숙에게 하직 인사도 못하고 길을 떠났지요. 다음날 봉관사또가 이 소식을 듣고 괴이하게 여겼으나 속으로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박진은 가지고 온 은돈으로 결혼도 하고 재산을 일으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진은 공부에만 전념해 4, 5년 뒤에 과거에 급제했고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었지요. 그는 곧 관서 지방을 살피는 암행어사의 임무를 맡아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박진은 그 기녀의 집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기녀는 없고 기녀의 노모 혼자 살고 있었어요. 박진을 알아본 노모가 그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며 말했지요. 제 딸이 선비님을 보낸 후 집을 나가 몇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야 선비님을 배우니 꼭제 딸을 보는 듯 합니다. 망연자실 하던 박진은 마음을 추스르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볼수 없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모친께서는 딸의 생사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까? 근래에 제가 들은 바로는 성천에 있는 절에 경내에 들어가 몸을 의탁하고 자취를 감춰버려서 이후로 몇년 동안 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또한 소문인지라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가 늙고 기력이 없어 거기까지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모의 말을 다 듣고 난박진는 곧바로 성천으로 가서 주위 저희들을 샅샅이 돌며 그 기녀를 찾았지만 행방을 알수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마침 한 암자에 이르니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작은 초막 하나가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지요. 박진이 그곳에 오르려고 했으나 바위가 험해 발을 붙이기조차 어려웠어요. 천신망고 끝에 올라가 보니 여승 서너 명이 앉아 있었지요. 박진은 여승들에게. 그 기녀의 사연을 말하고 행방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한 여승이 말했지요. 4, 5년 전에 나이 스무 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약간의 은돈을 가지고 와서 아래에 있는 암자에 바치고 수자 스님에게 부디 끼니를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는 이곳에 올라와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린 채 오로지 부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밥은 겨우 창틈으로 드리고 대소변을 할 때만 잠깐 나왔다가 이내 들어가니 우리조차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이같이 한지가 벌써 여러 해라.다들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칭송하면서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박지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기녀라 생각하고 수자승을 불러 창틈으로 말을 전했어요. 남원의 박도령이 낭자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 문을 열어주시지요. 수좌승이 전하는 말을 들은 기녀가 수좌승에게 대답을 보냈지요. 만일 노도령이 왔다면 등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맺은 언약을 어찌 지키지 않겠습니까? 수좌승의 말을 전해 듣고. 기녀의 굳은 절개와 의리에 감동한 박진은 자신이 등과해 어사의 신분이 되어 찾아왔노라고 알렸어요. 그제야 기녀는 수자승을 물러가게 하고 박진을 문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한후 말했지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자취를 감추고 이곳에 거처한 것은 오로지 어사님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에야 어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즉시 나가서 뵙는 것이 도리이오나 여러 해동한 산바람 머리와 씻지 않은 추한 몰골로 어사님을 뵙기가 어렵습니다. 원하올 건데 여기서 며칠만 머물러 주시면 저의 본래 모습으로. 몸을 깨끗이 단장한 후 뵙겠습니다. 알았소 며칠 후 기녀는 예쁘게 화장을 한 얼굴에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 어사를 만났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 몰려와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흐느꼈지요. 두 사람의 내력을 알고 난그 절의 스님들도 두 사람의 깊은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어사는 봉관 사또에게 부탁해 가마와 여권을 빌린 다음 그녀를 선천으로 보내 모친과 상봉하도록 했지요. 박진은 어사의 임무를 마친 뒤에야 비로소 사랑과 말을 보내어 그 기녀를 집으로 데려왔지요. 두 사람은 평생 사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성 거사는 가산 사람이었어요. 출가 전에 성은 장씨이고 승명은 취성이지요. 이직 고아가 되어 15세에 강릉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했어요. 머리를 깎고는 법승 운 대사의 제자가 되었지요. 총명하고 영특해 무스님 중에서도 특출하니 대사가 매우 아꼈어요. 대사가 언제나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내 의발은 마땅히 취성에게 물려줄 것이다. 3장 경전의 글들을 모두 다 가르쳐 주었지만 유독 책세 권만은 장롱 속 깊이 감춰두고 보지 못하게 했어요. 하루는 대사가 금강산 유점사 스님 회의에 참석하려고 떠나며 취성에게 말했지요. 1년 안에 돌아올 테니 너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전념하거라. 장롱 속에 넣어둔 책세 권은 절대 꺼내봐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그러고는 길을 떠났어요. 취성은 여러 제자와 함께 산문까지 가서 대사를 배웅해 드리고 돌아왔지요. 취성은 매우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부께서 감춰놓은 책세 권은 얼마나 기이한 글이길래 제자가 한번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실까. 취성은 사부가 안 계신 틈을 이용해 책을 꺼내서 열람해 보았지요. 그건 불경이 아니고 지리서였어요. 위로는 하락부터 아래로는 성력, 오행 음양의 수와 구궁팔의법 등이 현묘하게 두루 갖춰져 있고 길흉이다 드러나 있었지요. 모두가 청고에 전하지 않던 비결이었어요. 그걸 본 취성은 점점 깊이 빠져들었지요. 불경은 읽지 않고 오로지 이 책들만 읽어가니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 그 오묘한 경지를 터득했어요. 온종이 산행을 해도 용맥이 일어나고 가라앉는 것과 풍수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손바닥 안처럼 훤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없는 신령한 기술을 이미 자기 스스로 얻었다고 여겼죠. 인간 세상 부기를 손에 침뱉듯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침내 환속하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문득 정신이 들었죠. 부처님 가르친 공부는 바른 마음을 최상으로 삼지. 내가 출가 10년 동안 반점의 잡념도 갖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악한 마음이 일어났으니, 이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용지물로 보고 풍수가의 방술에 현혹되는 것이 어찌 수행을 그르치는 게 아니겠는가. 사부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나는 무거운 꾸중을 면치 못할 것이다.그리고는 향을 피우고 부들 방석 위에 가부좌를 태고 앉았지요.손으로는 염주를 돌리고 입으로는 부처의 개송을 외웠어요.얼마 안 있어 대사가 돌아왔습니다.대사는 취성을 불러 꾸중했어요. 네가 너의 죄를 알렸다. 취성이 계단 아래로 내려가 꿇어 앉아 말했지요. 소자 사부님을 섬긴지 1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털끝만큼도 불순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매하여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사가 크게 책망하며 말했어요. 수행공부의 그 조목이 셋이니 몸과 마음과 뜻이다. 너는 내 가르침을 배반하고 잡술에 탐닉했다. 불가의 정멸을 싫어하고 세속부기를 흠모했으니 십령공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렸다. 그런 죄를 지었으니 한순간도 여기에 머물게 할수 없다. 속히, 산에서 내려가거라! 마침내, 몽둥이 질을 하고는 쫓아내버렸지요. 취성이 곰곰이 생각해봐도 사문에 용납되지 못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강릉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산천의 명혈대지는 손으로 다 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절과 좌향, 소사와 납수를 자세히 기록해 주머니 속에 놓고는 곧바로 도성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점주둔 곳을 팔아먹으려고 성실을 두루 다니며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듣고는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누구도 사려하지 않았지요. 취성이 속으로 한탄하며 가산으로 향했어요.평산에 이르니 신었던 집신이 다 떨어졌죠.발이 한자가 넘는지라.길가에서 파는 신은 모두 맞지 않았어요.부르튼 발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걸어서 면 일을 가니 마을이 하나 나타났어요. 거기에 한 상인이 있었지요. 그가 신발이 없어 발이 상한 취성에게 큰 신을 주었습니다. 취성이 매우 감격하여 물었지요. 신상인가 싶은데 안장을 하셨는지요? 산지를 정하지 못한 채 어느덧 반년이나 지났는데도 온전한 하관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취성이 말했어요. 제가 풍수를 조금 아는데 주인께서 제 말을 믿으신다면 마땅히 혈 하나를 잡아들여 신발을 주신 후위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상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반기며 중당으로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했어요. 거사는 상인과 함께 가다 시별이도 못가혈 하나를 찾아내고는 상인에게 말했죠. 이 혈은 정말 명혈입니다. 백자 천손이 그 음덕을 속히 받을 것입니다. 주인께서도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1년도 안 돼서 큰 부자가 될 것이오. 3년상을 마친 뒤에는 과거에 급제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헤어졌어요. 상인은 평산 이씨의 선조인데, 장례를 지낸 이후로 드러난 징조가 취성이 말한 바와 똑같았지요. 취성은 가산, 갈산 아래에 도착해 오두막집 몇 칸을 지었어요. 집 뒷산 절벽에는 작은 구멍 하나가 있었지요. 매일 아침 진언을 외우면서 손으로 구멍 안을 만지면 쌀두 대가 저절로 나오니 그것으로 아침밥과 저녁밥을 채웠어요 숙천 백운산에 안씨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집 고아가 되어 친척도 없으니 나이 서른이 지났는데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생계가 매우 어려워 형제 모두 남의 집 머슴 노릇을 했어요. 취성이 백운산 아래를 지나가는데 때마침 6월이라 길에서 소나기를 만났지요. 헐레벌떡 총가를 찾아가는데 마침 안수재가 머슴살이를 하는 집이었어요. 취성이 오랫동안 문 앞에 서서 비가 개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산속 해는 이미 저물고 비의 기세는 누그러지지 않았지요. 취성이 주인에게 하룻밤 묵고 가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주인은 욕설을 퍼부며 허락하지 않았어요. 안수재가 한창 소염물을 먹이고 있다가 나와서 취성에게 말했지요. 이댁 뒤에 있는 조그만 집이 저의 집입니다. 누추하지만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취성이 답했어요. 비가 내리는 깊은 골짜기엔 호랑이가 휑횡 하는데 밤에 노숙을 하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다행히 유숙을 허락하시니 수제님은 사람 살리는 부처님이시군요. 안수제가 취성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지요. 집을 깨끗이 치우고 앉게 하고는 그 동생을 불러 말했어요. 우리 형제 저녁밥을 이곳으로 갖고 오너라. 동생이 즉시 주인댁으로 가서 상두 개를 차려왔어요. 상 하나는 거사에게 바치고 다른 상 하나는 형제가 같이 먹었지요. 다음 날에도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취성은 떠날 수가 없었지요. 이러그러 3, 4일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안 수재가 대접하는 것이 전날과 다름없이 한결같았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았으며, 고달파하는 기색도 없었지요. 다섯째 날에야 비가 그쳤습니다. 취성이 떠나기 전에 물었어요. 부모의 산소는 어디에 있는지요? 한번 보고 싶군요. 안수재가 말했어요. 고사님께서는 풍수에 능통하신가요? 네, 거칠게 아주 조금은 알지요. 안수재가 즉시 취성과 함께 선영으로 갔습니다. 취성이 주산으로 올라가 용혈의 기세와. 수구를 살펴보았지요. 다음으로 혈체에 올라가서 입수와 명당을 관찰하고는 말했어요. 형국은 아주 아름다워 가히 기지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같이 점혈을 정확히 찾지 못했으니 빈천함을 어찌 멸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릇 이 혈은 매우 광활하여. 도체를 소탕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혈은 중앙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에 하관을 하면 움푹 가라앉게 됩니다. 흙이 비면 가라앉는 건 당연한 이치지요. 무릇 흙이란 그 뿔을 쓰는데 뿔은 화에 해당합니다. 경전에 화가 돌을 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뿔 하나의 머리 부분을 선택해 그 좌향을 정하고 길이를 택했지요. 다시 정할 때 취성이 말했어요. 수제께서 가장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요? 제가 사람 자식으로 장차 윤기를 패하여 대를 끊게 되었으니 불효가 큽니다. 짝으로 얻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최성이 상생법으로 혀를 닦고 안장을 한뒤 안수제에게 말했지요. 8월 아무 날에 민이 청금을 가지고 스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와 짝이 되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10년도 안되어 자손들이 집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안수제가 물었지요. 조상의 독이 그리 빨리 나타납니까? 용기가 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10년 뒤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 사이, 비록 온갖 수의사가 무덤을 훼손하려 해도, 저희 때 옮기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작별하고 떠나갔어요. 8월 아무 날에, 안씨 형제가 함께 집에 있었지요. 정오 무려, 어떤 사람이 포대기를 두르고 마을에서 걸어 나오다 안씨 집문 앞에 도달하여 물었어요. 여기가 안수재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했어요. 형제가 함께 사시는데 형의 이름은 아무이고 동생의 이름은 아무이신지요? 혹시 아직 짝을 얻지 못하셨습니까? 그로소만 그건 왜 묻는지요? 그 사람은 대뜸 방 안으로 들어가 들고 있던 포대기를 풀어 내려놓고는 안 씨를 향해 말했어요. 저는 본읍 좌수 곽아무의 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나이 스물에 이웃 동네 오 씨와 정혼을 약속하셨지요. 내일이 혼인 날입니다. 그런데 6월 아무 날부터 제 꿈의 신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백운산 신령이다. 하늘이 맺어준 너의 인연은 백운산 아래 안 아무개에게 있도다. 안 아무는 지금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아직 없다. 네가 안시댁으로 가서 그와 부부가 된다면 백 년의 신세가 편안하고 부유하며 화락할 것이다.그러나 오씨와 혼인을 하면 너의 평생은 반드시 망쳐질 것이다.그렇게 꿈에서 깨어나 속으로 의아해하기만 했는데 다음날 또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뒤로 신령이 꿈에 나타나지 않는 날이 없었지요. 그러나 규방 처자인 이 몸은 한 발자국도 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또 꿈속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어려워 주저하다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내일이면 혼례를 올려야 하는 형편인데 신령의 꿈이 이처럼 강곡하니 결코 가만히 앉아서 해가 뜨기를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백번 생각하다 마침내 꾀를 하나 냈지요. 남자 옷을 입고 새벽을 틈타서 문을 나와 수없이 넘어지고 차 빠지며 간신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삼생의 인연은 무겁고 한때의 비난은 하찮은 법이라. 이렇게 바른 길을 버리고 권도를 따랐습니다. 부끄러움을 안고 수치를 참으며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스스로 왔으니 음탕하다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첩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랍니다. 오직 군자의 처리를 기다리겠습니다. 안씨가 이 말을 듣고는 기이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속으로 탄식하며 말했지요. 고선님은 정말 신인이 틀림없구나. 마침내 곽 처자와 나를 잡아 예를 올리니 그 즐거움을 가히 알만했지요. 3일이 지나자 곽 씨는 가져왔던 가벼운 보석들을 꺼내 팔아 수천 금을 넉넉하게 얻었어요. 가게가 부유하고 풍족해지니 구하지 않았는데도 동생의 혼담이 들어왔지요. 형제가 다 짝을 얻고 자녀도 많이 나오니 이웃사람들이 다들 칭찬하고 축하했어요. 10년 후, 과연 취성이 찾아왔습니다. 안씨 형제가 엎어져 있듯 나가 맞이하며 신명인 양 대했지요. 그러자 취성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짝을 얻고 부자가 되었으며, 쓰라의 자녀도 많으니 발복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람이 부유하고 풍족해져도 글을 읽지 않으면 천해집니다. 이제 다시 맷자리를 옮겨 문장가가 배출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전 맷자리의 왼편 모서리에서 혈 하나를 찾아내 예를 갖추어서 이장을 했죠. 취성이 말했습니다. 이 산소의 자손들은 대대로 이 고을 최고의 가문을 이룰 것이고, 웅장한 문장가와 큰 문폐가가 대대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장원급제와 높은 벼슬아치도 줄을 잃을 겁니다. 그뒤 영험이 심표처럼 들어맞았습니다. 옛날 중국 춘추시대의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위무자에겐 과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다. 과가 청년기에 이르렀을 때 위무자의 아내인 과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그뒤 위무자는 주위의 권고와 주선으로 다시 장가를 들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과에게는 새어머니가 생긴 셈이다. 과의 새어머니는 청년인 과보다 별로 나이가 많지 않은 여인이었다. 그후 얼마의 세월이 지났다. 위무자는 큰 병이 들었다. 위무자는 평소 두 번째 아내가 이쁘기도 하지만, 젊다는 점이 늘 마음에 걸렸다. 자신이 병석에 눕기 전에는 항상 아들인 과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과야, 너도 알겠지만 너의 새어머니는 내게 과분할 정도로 젊고 예쁘지 않느냐? 다행히 내게 넉넉한 재산이 있는 덕에 그런 여인을 아내로 얻었다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구나. 젊은 처녀가 나이 많은 호라비에게 시집 온 것만도 억울할 텐데 내가 일찍 죽게 되면 그 슬픔과 억울함이 어떠하겠느냐. 더구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따라 죽어야 하는 우리 관습을 어길 수 없으니. 그것이 더욱더 슬픈 일이 아니겠느냐. 네, 아버님. 그러니 내가 만약 자리에 누워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거든, 너는 지체 말고 서둘러 너의 젊은 어머니를 진정으로 돌려보내거라. 만약 주저주저 하다가 내가 덜컥 죽기라도 하면 내새 어머니는 나를 따라 죽어야 하고, 또그 젊은 나이에 나와 함께 장사되어야 하니, 이점 각별히 신경 써 슬기롭게 거행해야 한다. 알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자 시간에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던 약속이었다. 그러나 병석에 누워 곧 죽게 된 아버지 위무자는 노망이 들었는지 임종 직전에는 말을 바꾸었다.내 아들 과야, 내말잘 듣거라.나는 이제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거행하여야 한다.예, 아버님 말씀하십시오.아들 과는 너무나 엄숙한 자리여서. 자세를 바로잡았다.내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다.내 어머니는 나이도 젊고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씨 또한 착해서 내게 너무도 잘해 주었다.그래서 얘기인데.그런 여자를 딴 곳으로 시집가게 해서 다른 남자에게 정성을 바치게 할 수는 없다.그러니. 너는 내 어머니를 잘 단속해서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아들 관은 아버지 위무자의 노세한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소에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걸린 새로운 명령이었기 때문이다.왜 대답이 없느냐?내 말을 알아 들었느냐?아버지 위무자는 힘겨운 목소리나마 용을 써가며 아들을 노려보았다.어, 어, 아, 아,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들 관은, 할수 없이 대답했다. 고맙다, 아들아. 그럼, 꼭, 내 말대로. 위무자는 하던 말을 채 끝맺지도 못한 채, 기어이 숨을 걷고 말았다. 아들 관은 몹시도 고민스러웠다. 당장 상을 당한 입장이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장사 지내자면, 그 절차상, 어서 서둘러 새어머니에게 독약이 든 사발을 건네줘야 하는 처지였다. 관은 목소리를 죽여가며 슬피 울고 또 울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던 관은 마음을 굳혔다. 어머니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자. 어느 쪽으로 해도 어차피 한 가지 약속은 지키지 못할 입장이라면 자기에게도 더없이 잘해줬던 새어머니가 살아있는 쪽을 택하자는 생각이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서둘러 새어머니를 찾았다. 아버지 위무자의 죽음은 비밀로 하고서 말이다. 어머님, 아무래도 급히 외가에 좀 다녀오셔야겠습니다. 거기 좋은 약초가 있다고 들었는데 직접 가셔서 좀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새어머니를 부랴부랴 친정으로 부랴 돌려보낸 관은 곧뒤이어 심부름꾼을 보내어 이런 말을 전했다. 약초는 이제 없어도 됩니다.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여기 인연은 아무리 슬프더라도 오늘로써 끊어주시고 세계를 열어가십시오. 이곳 일은 제가 잘 상의해서 장사를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보살펴 주신 사랑과 정성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정가의 뒤에는 만약의 경우 그 어머니가 혼자 살게 되더라도 평생 어렵지 않을 만큼의 재산도 함께 보냈다. 세월이 물같이 흘렀다. 관은 북방에서 일어난 흉노족과의 전쟁으로 징발을 방하게 되었고 군인으로서 곧 전장에 나가게 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관은 잠깐 시간을 내어 홀로 길가에 앉아 쉬고 있었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웬 장수 하나가 말을 타고. 황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마을 위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적군의 복장이었다. 관은 땅에 두었던 칼집을 집어들고 서둘러 일어섰다. 그때였다. 달려오던 말은 웬일인지 허공 중에 앞발을 솟구쳐 뛰어오르더니 그대로 푹 땅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타고 있던 장수도 마이 등에서 떨어져, 과가 서 있는 발 앞으로 고개를 냅다 쳐박고 고꾸라졌다. 떼구르르 하고 벗겨져 구르는 투구를 보니, 보통 군인이 쓰는 쇠 투구가 아니라 고급 군인이 쓰는 황금 투구가 아닌가. 그렇다면 적장, 과는 급히. 칼을 빼내어 곧장 그의 목을 베었다. 고개를 처박을때 이미 목뼈가 부러진 터라 훨씬 수월했다. 관은 적장의 목을 든채 진영으로 돌아갔다. 아니 이게 뭐야 적군 총대장 아닌가? 모든 장군들이 둘러싸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과연 그는 흉노족 총사령관이었던 것이었다. 싸움을 걸어왔던 흉노족의 총사령관이 과의 손에 죽게 되자 전쟁은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흉노족은 곧장 뿔뿔이 도망쳤다. 그날 밤이었다. 철수를 준비하다 잠든 과의 꿈에. 웬 노인이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그는 바로 새어머니의 친정아버지였다. 이복에 자네는 정말이지 내 집에다 좋은 일을 해 주었네. 괴로운 사정을 이겨내고 내 딸을 살려서 친정으로 보내 준그 기지와 갸륵한 켜 있다는 내가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었네. 더구나 자네 부친은 내 딸을 보내라고도 했고 또 보내지 말라고도 했는데 자네의 슬기로운 결단으로 내 딸이 죽음을 면하고 편히 살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 잊는단 말인가. 그래서 내가 적군 총대장의 말을 놀라게 하여 자네가 쉬고 있는 쪽으로 달리게 했네. 이미 내 홀령은 미리 길가에 있는 질긴 풀을 서로 메어 놓았던 것에 말발굽이 걸리게 하여 말과 적장이 모두 목이 부러져 죽게 된 것이 있세. 풀을 묶어서라도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마음 때문이 있세. 모쪼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며 살아가게나. 다음날 아침 과는 일찍 이 일어나서 어제 적장이 고꾸라졌던 길서프로 나가보았다. 아 이것이구나. 과연 꿈에 본 노인의 말대로 말의 시체 옆에는 질긴 풀들이 여기저기 묶여져 있었다. 과에게는 적군 총대장을 잡은 공로로 높은 벼슬과 큰 상금이 주어졌고 세상에는 평화가 왔다. 이를 통해 관은 임금에게 아뢰어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같이 죽어야 하는 순사 제도의 패단을 지적하고 제도를 없애줄 것을 품이한 결과 임금님도 이를 옳게 여겨 이 제도를 없애도록 전국에 공포하였다고 한다. 오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백성들의 행동과 감정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울의 사또가 선정을 베풀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좋은 행정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큰 희망과 안정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성들에게 암행어사는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중앙 정부의 대표이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대단한 인물로 여겨졌지요. 이는 조선 시대에 암행어사가 지녔던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권력의 무게와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암행어사도 할수 없는 일이 있다는 조선 시대의 행정 시스템과 정치적인 한계 또한 보여주고 있지요. 아메어사 역시 상위의 결정에 종속되어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